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하는 글을 표현할 때는요, 제안과 까닭을 써주는데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요? 자, 요렇게 살짝 애교스럽게 써줄 수도 있고요. 까닭을 얘기할 때는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글의 짜임은 어떨까요? 자, 짜임, 글을 어떤 식으로 엮어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엮는 방법을 짜임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글이니까 당연히 제목이 앞에 나와야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요 제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자면, 제목을 처음에 여러분이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글을 막 쓰다 보면 약간 제목하고 안 맞게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막 쓰다 보니까, 열내면서 막 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글에 맞게 제목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이런 친구도 봤어요. 몸통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제목을 쓰는 친구도 봤습니다. 예, 뭐 이게 나쁜 방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중요한 건 뭐다? 제목과 그 뒤에 있는 몸통 글의 연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써도 되고 글을 다 쓴 다음에 고쳐서 수정해서 쓸 수도 있다.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주시고요. 문제는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반에 밥을 급식을 하는 차례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다. 이걸 제대로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실례로 누가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써줘야 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봐야 될 문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 제안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닭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자, 정리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국어에서 글을 쓸 때는요, 이 정리 부분이 절대로 뚱뚱해서는 안 돼요. 이 정리 부분이 너무 많이 그 분량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게, 분량은 적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자도 써드릴게요. 간단하게, 적게 써주셔야 정리다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힘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입니다. 적절이 뭐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의견이냐? 이 의견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 요거 이제 적절성을 판단하기입니다. 자, 제안한 의견이 과연 우리 문제의 상황에 맞는가? 우리는 언제 배식할까? 요것 때문에 싸운 적 없잖아. 이러면 이거 제안이 별로 효과가 없죠. 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반 친구들이 실천해야 되죠? 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좋은 의견인지 별로 안 좋은 의견인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는 제안하는 글이 나와요. 제안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 상황이 나오겠죠? 문제 상황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안이 왜 좋은지 까닭이 나올 것이고, 정리 부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제목은 나왔어요. 자, 제목은 수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제목 한번 썼다고 해서 절대 못 고쳐. 그러면 아니라고 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써도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1년에 15조 원이나 낭비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이죠. 환경교육 시간에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나도 급식 시간에 싫어하는 반찬을 잔반통에 그냥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썼다? 구체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음식물 때문에 돈이 낭비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자, 매주 수요일을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안이죠. 제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합시다. 정합시다. 정하면 안 될까요? 뭐 정할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다 날이죠. 예, 수다 날 들어보셨어요? 예,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에요. 자, 왜 우리가 하필 수요일에 그렇게 정할까요? 여기 까닭이 나옵니다. 까닭.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왜? 수요일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 목금 아니라 수요일로 정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수요일을 다 먹는 날로 정해서 실천하면 버리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짜임으로 알맞은 것은 아주 쉽죠. 보여주세요. 문제 제안, 제안한 까닭과 정리. 정말 쉽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이 글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렇죠? 한 문장, 제안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생각하셔야죠. 문장은 몇 개로 친다. 예, 마침표. 마침표가 몇 개 있느냐로 친다고 했죠. 온점, 뭐 느낌표, 그 다음에 물음표의 개수를 세라 라고 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수요일을, 매주 수요일을 다 먹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안하는 글을 써줄 수 있네요. 아, 우리 병원 수술실에는 어떤 토의를 하고 있을까? 문제가 생겼어요. 에이, 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잘 모이셨습니다. 이 우리 병원에서 말이죠. 이 밥이 인기가 없어요. 환자들이 우리 밥 안 먹어요. 안 먹어. 막 사와서 먹으려고 해. 자, 우리 병원 밥을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좀 내주세요. 응? 강 박사? 아, 똑똑한 강 박사.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응, 그렇지. 응? 하루 종일 쫄쫄 굶긴 다음에 먹이라고요? 배가 고프면 다 맛있게 보인다고. 에, 뭐 좋습니다. 에, 다른 의견. 에. 아, 윤 박사, 그렇지. 에. 조미료를 잔뜩 넣으면 밥이 맛있어지니까 잘 먹지 않겠냐고. 크, 이런. 아이, 뭐 좋습니다. 예,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죠. 또. 아, 이 박사, 그렇지. 내가 믿는 건 이 박사지, 그렇지. 자, 뭐라고요? 어, 그렇죠. 밥을 많이 먹어야 병도 잘 낫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매 끼마다 밥 많이 먹기 대회를 연다. 어,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먹은 사람에게 소화제 1.5리터를. 뭐 좋습니다. 예. 아,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었으니까 의견을 좀 모아볼까요? 그리고 좀